안녕하십니까. 일본어 대학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용 한자입니다. 조요 칸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칸지노 렌슈 3년세. 연준 이반메데스. 42번째입니다. 칸지오 렌슈 시마쇼. 한자를 연습합시다. 소노 칸지오 스카타 고토바오 카키마쇼. 이거는 매일 나오는, 자주 나오는 대반 데스. 물품입니다. 품이라 할때 희인이라 합니다. 물품할 때이 물건을 신하라 합니다. 신하. 흰. 신하 흰자입니다. 물품 품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기품이라 할 때는 기흰. 근데 품물이라 할 때는 신하물이라 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물품이라 할 때는 물빙이라 했습니다. 이게 요거는 기흰, 시나모노, 또 하나 쓸 때는 시나, 이런 거를 꼭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노하고 시나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모노 하면은 이게 물건입니다, 그죠? 모노. 신화도 물건입니다. 신화. 시나모노나 신화나 똑같습니다. 품물이라면 물건을 말합니다. 물건.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할 때는 무빙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붓빙이라 했습니다. 참 읽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시나모노를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읽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시나모노를 읽어야 되고 이거는 붓빈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죠? 시나모노를 읽어야 됩니다. 시나모노 붓빈. 하나는 할 때는 시나라 읽고요. 이거는 모노라 읽고. 모노란 것은 물건도 있지만은 뭐뭐 것이란 뜻도 있고 또 사람 또 모노 이것도 모노라 있죠. 우리가 VS 모노 사람도 모노로 씁니다. 그죠? 사람 자도 있다도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뜻도 있고 이 모노도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주로 모노란 요걸 말합니다. 사람은 요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기품은 기흰이라 그랬죠, 아까는요. 기흰. 분격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흰깎구라 그럽니다. 요거는 흰깎구, 분격이라 흰깎구. 흰깎구, 기흰. 이런 말들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질부자입니다. 지다 할 때는 마케루입니다. 마케루. 마케루. 마카스는 지게 하는 겁니다. 마케루는 지다, 지게 하는 거고, 오우는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뭐 짐을 정해 짊어지다라는 것보다는 기분학적으로 뭐 무엇을 지는 겁니다. 세오우랍니다. 등에 짊어지는 거. 세오떼. 그런 그 모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짐을 등에 짊어지고 할 때는 세오우라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승부입니다. 쇼부.
우리나라에서도 성부하라를 쇼부란 말을 씁니다. 당구실 때라든지, 그죠? 쇼부. 성패를 쇼하이라. 마케루, 지다. 오이메. 오이메란 것은, 짊어지는 눈이니까 이게, 뭐라 하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오이메는 열등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면은, 쇼하이. 성패입니다. 쇼하이는. 여기 성부는 쇼부입니다. 그죠? 근데 이기다는 카츠입니다. 지다는 조금 전에 했던 마케루입니다. 요게 붙어가지고 한자는 쇼부가 됩니다. 그죠? 쇼부. 쇼부, 카츠, 마케루. 그리고 요 카츠의 명사형은 카치가 되겠죠. 마케르의 명사형은 마케입니다. 같이 맞게 관계 놨고 하면 이기고 지는 거 관계 없이 이런 뜻입니다. 같이 맞게 관계 놨고. 이것도 하나 써보면은. 같이 맞게 관계 놨고. 이기고 지는 거 관계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새우 등에 짊어지는 겁니다. 새가 등, 키도 있고 이 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새우 등에 짊어지자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이런 것은 나야미오 새우 때 고민을 짊어지고 짐을 짊어지고 또 고민 같은 것도 짊어지는 것을 새우라고 합니다. 새가 다카이라면 키가 크다는 뜻입니다. 새우, 이건 짊어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이메, 요거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오후에 눈을 엽니다. 목을 엽니다. 눈, 목자를. 짊어지는 그런 눈이란 것은 어떤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거, 열등감을 말하는 거예요. 마카스는 타동사입니다. 마카스는.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후, 쇼, 후. 부채 같은 거는 후사이라고 합니다. 후사이. 부채. 요 부채. 후사이. 부채라 합니다. 그 다음에 부. 요거는 그냥 부를, 부를 그대로 합니다. 부장을 부족, 부품을 부힝, 일부를 이치부. 부족을 가장 많이 쓰겠죠. 부족. 또, 어느, 어느, 디부, 기각구부. 기획부 같으면 기각구부. 그 다음, 소무부. 총무부. 응?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각부, 소무부 할 때 부입니다. 부힝,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치부, 이치부 이것도 많이 쓰이겠죠. 일부, 이치부입니다. 그 다음에 복자, 후쿠입니다. 후쿠. 요거는 가타카나가, 이 가타카나이면서 이 뜻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음동은 뜻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가 옷입니다. 양복은 요후쿠. 입부쿠는 이거는 다바코 입부쿠라는 것은 담배 한번 피우는 것을 입부쿠라 합니다. 한호흡 입부쿠 이거 있습니다. 이건 담배를 피울 때 할 때 입부쿠라고 합니다. 요후쿠 복장을 훅소라 그러죠. 구소. 이건 복장입니다. 그 다음, 후쿠로 하면은 옷이 되고, 또 보면 후쿠가 많습니다. 이렇게 쓰면 후쿠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후쿠. 양복은 요후쿠라고. 후쿠.
입다는 기류가 되죠. 옷 입는 것은 기류. 그다음 바지를 하는 건 하꾸. 바지를 입는 것을 하꾸라 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끌어오는 것은 스리빠도 하꾸, 바지도 하꾸입니다. 즈봉어 키를 안 하고 즈봉어 하이떼 이 뜻입니다. 밑에서 올리는 건 하꾸라 그래요. 후쿠와 관계되는 거죠. 훅소, 훅구. 그 의복을 뭐라 하냐면 이훅구라고 합니다. 이훅구. 의복은 이렇게 이훅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이쁘구. 오늘은 타박고 이쁘구. 타바코 이쁘구. 타바코 이쁘구는 이게 제가 착각한 건가? 이게 이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쁘구가 담배를 한 모 담배 한 모금은 이쁘구라면 요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쁘구는 그게 아니고 이 이쁘구가 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쁘구 잠깐만. 요 이쁘구는 한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쁘구 이쁘구 이쁘구는 한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요 담배 이쁘구는 요게 배복자가 들어가면 한 모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옷자 후구 그 다음 부 그 다음에 후 지다 할 때 후, 그 다음 짊어지다 할 때 오후에 후, 그 다음에 물건의 신화, 이렇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쁘구. 나온 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쁘구. 이쁘고 스르. 아, 요게 이쁘고, 요게 한자, 제가 좀 차가 요거만 찾아가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은 요게 이쁘구가 요게 아니고 이쁘구입니다. 처음에 했던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이쁘구 요거 담배 한 모금 차 한 잔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했던 데 보면은 이쁘구 스루 또이 고토바니와 오차오 노무고토 차를 마시는 것, 약을 먹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담배하는 휴식하는 것도 이쁘구 야스미마스카 뭐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오차오노무 그 다음에 다바코스 요겁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쁘구는 그거는 뜻이 좀 다릅니다.
요게 이쁘다는 같은 배란 뜻입니다. 같은 배. 우매 배 태어나는 데 어머니가 같은 배,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완전히 좀 착각인 것 같습니다. 오나지 하아까라 우마레르 것도 똑같은 어머니로부터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것을 더욱 이쁘구라 그러는. 요거는 타바코 이쁘꾸는 요겁니다. 차를 한 모금 먹는 것도 오차오 이쁘꾸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